전면은 엠블랙 사이딩으로 그렇게 전면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원목이 60%, 그다음에 합성이 40%에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동선에 따라서 그렇죠. 건축주님이 요구한 대로 픽스창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이 다락은 건축주님께서 산 쪽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항상 고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45T를 높여서 네. 225T로 아, 225T? 예, 예, 예. 225T의 진급 판넬로 예, 예. 다락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 뒤에 있는 예. 메인 베드룸이 예. 좀 더 커진 네. 예, KCC로 쓰고 있습니다. 네, KCC 예. 창호를 예, 예. 쓰셨고요. 만약에 이제 예. 좀 더 올리고자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한 60cm 정도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60cm? 예, 예. 그냥 서비스로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 정도는 돈이 좀 뭐 추가가 되고 네. 타락인 픽스창으로 네. 똑같이 서비스 아, 서비스요? 아 이번에 또 확실히 네.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이것도 네. 서비스인가요? 예, 두 개 다 서비스로 예. 아 이렇게 통 크게 이번에 세라믹 사이드라고 아. 이 사진은 실질적으로 그 온산지는 일본 산인데 화이트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은 지금 이제 도배로 그렇게 화이트로 마감했습니다. 3,950만 원에 네.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950만 원, 네. 3천만 원대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역시 서구 덕흥동에 위치한 소형주택 및 농막 이동식 주택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수하우징의 재방문 드렸습니다. 지난번 수하우징에서 제작된 11평형 다락을 포함해서 전면에는 엠블록 사이딩 및 메탈 사이딩, 실내에는 한옥풍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화사한 화이트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구성된 전면에 보이는 이 모델 11평형 소형주택 인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문의가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재방문한 이유는 리버스 형태의 지난번 모델과 반대로 된 구조 그리고 전면에는 올 엠블록 사이딩으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락에 픽스창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베드룸에 바창을 두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리버스 형태의 11평 소형주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성비형으로 제작을 원하시는 건축주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는 3천만 원대의 B타입 모델이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버스 형태의 전면에 보이는 A타입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그 다음에 3천만 원대로 가성비용으로 제작된 B타입 모델에 대해서 수하우징 대표자님을 만나뵙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번 수하우징에서 제작된 11평 소형주택 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네네. 예. 이번 덕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리버스 형태 반대로 된 구조 예.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제작이 된 건가요? 아, 예. 이건 지금 이제 건축주님께서 또 주문을 하셨는데 전면은 엠블랙 사이딩으로 네. 그렇게 전면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네. 교체하고 저희 또 엠블랙 사이딩은 원목이 60% 그다음에 합성이 40%에 또 뒤틀림도 0.1% 나오는 아주 좋은 자재로 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엠블록 사이딩도 일반 100% 플라스틱 재질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네. 플라스틱 재질은 나중에 깨질 염려도 있고 뒤틀림 현상도 심합니다. 저희 엠블록은 네. 시험 성적서가 있는 엠블록입니다. 네. 네, 세라믹 사이딩보다도 더 고가죠? 예, 더 한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달랐는데 전면에 예. 모두 엠블록 사이딩으로 예. 진행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대 형태죠? 예. 예. 네. 예. 그러면 지난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예. 이번에도 한번 자세히 외관부터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측면 보겠습니다. 다락이 예. 지난번에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 오른쪽에 배치가 왼쪽으로.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왼쪽, 오른쪽 이거는 예. 그 땅의 지형에 따라 지형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동선에 따라서 그렇죠. 건축주님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다락에 픽스창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이 다락은 픽스창은 건축주님께서
산 쪽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좀 해서 피치장을 특별히 좀 주문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희들 또 사실 노이 26mm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고요. 예, 예. 여기가 주방인데 아, 다락이 조금 낮았다는 예, 아, 그런 예. 댓글이 좀 달리는데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예, 예. 다락이 좀 이렇게 좀 고를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또 예. 방법을 또 강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강주 전남 쪽에서는 네. 저상추레라로 해서 네. 저상추레에서 사실 4m, 4m 20짜리를 운반한다는 것은 네. 그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고객님이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 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또 운송비도 사실 저상추레일라 또 오토 또 맹꽁이 부르다 보면은 많은 돈들이 또 네. 운송비에서 또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현장 방문 후에 네. 아, 이것은 저상으로 가도 관객 없는 지역을 네. 저희들이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서 네. 항상 고를 높여서 네. 그렇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4m, 4.2m까지 예. 예. 올려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예. 예. 이 모델은 그 출고 대기 모델이죠. 예. 예. 손님한테 바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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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될 모델입니다. 예. 이렇게 측면 예. 잘 봤고요. 예. 네. 정면 보겠습니다. 정면은 예. 지난번 모델에는 다락 부분이 메탈 사이딩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전부 다 엠블록 사이딩. 엠블록 사이드로 했습니다. 네. 기본 엠블록 사이딩 예. 아닙니다. 합성 예. 목재 세라믹보다 두 배가 비싼 엠블록 사이딩으로 제작을 해주셨. 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바닥 프레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아연이죠. 네, 올 아연입니다. 네, 네. 지금 밑에 올 아연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공사부터 토목 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들이 고객이 원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대응해서 일괄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예. 수하우징에서 원스톱으로 예.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네, 원스톱으로 진행이 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지붕은 어떻게 마감했나요? 아, 지붕은 네. 징크 파넬. 네. 원래 이쪽 지역은 180T만 써도 되는데 네네. 저희들은 45T를 옆에서 네. 225T로 아, 225T? 예, 예, 예. 225T의 예, 징크 판넬로 예. 지붕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락은 경사 지붕형이고요. 예. 네, 그렇게 제작이 됐고요. 출입문이 여기에 배치가 됐는데요. 네, 네 방화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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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무조건 방화문이 들어가야 예, 됩니다. 예. 네, 준공 기준에 예. 합당하게. 예, 예. 이번에는 방을 조금 더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고객님이 원해서 예. 방을 약 한 평 정도를 더 키웠습니다. 아, 예, 예. 이번에는 방을 키워서 예. 예, 좌측이 보면 이렇게 예. 픽스탕이 예.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예. 네. 지난번 그 단층 구조, 네, 단층 네. 구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바창, 예, 예. 네. 바창을 좀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예. 추가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고객님이 원해서 네. 예, 저희들이 지금 해 놨습니다. 네, 고객님이 예. 원해서 예. 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로이 창문이죠. 네, 예, 로이 26mm입니다. 26mm로 예. 제작이 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결로가 없습니다. 결로가 없죠. 예. 네. 예. 개방감이 또 예. 좋아진 새로운 모델입니다. 예. 지난번 모델은 예, 이 모델인데요. 예. 예, 분명히 지금 측면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모델은 예. 이렇게 픽스창을 만들어 주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총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가로가 9,500에 네. 세로가 3,100입니다. 네. 네. 3,500까지도 제작이 되는데 3,100으로 제작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3,500은 사실적으로 이 지역에 네. 뭐 그 출혈아 기사들이 이렇게 백메라 자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안전 문제 아, 예.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너무 위험도가 높다 해서 아. 예. 저희 또 현장 제작은 네.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현장 제작은 3.5m로도 예. 가능하고요. 예. 예. 현재 모델은 이동형 주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한 번에 배달이 가능하는 예, 예. 그런 모델이고요.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대표님. 예, 네네. 예.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번 모델과 반대로 된 구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락에 확실히 체감이 확실히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네, 됐고요. 다락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 뒤에 있는 메인 베드룸이 좀 더 커진 그런 예, 모델인데, 맞습니다. 네. 거실이 작지 않거든요. 네. 거실 큽니다. 네. 지난번 분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예, 별로 피지가 안 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전면에 창문도 그럼 동일한 크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창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창문 크기는, 저희들이 가로 2100에, 네. 세로 1900에 냈습니다. 2100에 1900으로? 1900? 예, 네. 예. 그 다음에 창문은 어떤 거 쓰셨나요? 창문은 KCC에, 네. KCC로 쓰고 있습니다. 네, KCC 창문을. 예, 예.
쓰셨고요. 예. 지난번에는 이 반대로 된 구성이기 때문에 예, 예. 주방이 왼쪽에 있었었는데 예, 예. 이번에 주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주방 좀 보겠습니다. 네네. 주방. 어, 주방은 뭐 반대로만 돼 있지만은 네. 어, 사실적으로 주부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예, 예. 어,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저희들은 예. 싱크대는 이렇게 뭐 완전히 뭐 이렇게 그 최고의 상품은 아니지만은 네, 네, 정말 네. 좋은 상품으로 네. 그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을 네. 해서 기업자 네.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제작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2구가 들어간 예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 네, 있고 네. 네. 하이그로시로 해서 상부장 네. 그 다음에 하부장을 네.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화장실은 제작이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예. 화장실을 현장에서 제작하면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사실적으로 이렇게 화장실 쪽에서 네. AS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그 고객님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네. 다소 힘들지만 꼭 현장 후에 네. 화장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네. 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 사항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 화장실과 네. 싱크대를 조금 더 키워서 예, 예, 예. 이렇게 쭉 키운 다음에 다락도 좀 키워서 예, 예. 혹시 제작도 가능하느냐 네, 이렇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예. 네. 앞으로 예. 좀 그런 것들도 지금 연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다락은 대부분 그 계절짐들을 좀 넣거나 하는데 예, 예. 예. 이 지금 이 건축주분께서는 다락을 또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예, 예. 픽스창 예. 외부 경치를 좀 보기 위해서 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다락부터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예, 네, 다락에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는지 한번 예. 올라가시죠. 네. 예. 네, 대표님 다락 올라갔습니다. 네. 아, 네. 다락은 지난번에 반대로 됐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죠? 지금 이제 전면이 높고 네. 후면이 약 한 15도쯤의 경사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쪽이 전면이고요. 네네. 네, 이쪽이 네. 후면인데 네. 약간 네. 낮은 경사 지붕형으로 네. 제작을 네. 해주셨고요. 뒤에 마감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예. 타공판. 예, 타공파. 네. 이게 뭐 방음제라고 부릅니다. 네, 방음제 예. 역할도 예. 가능하고요. 예. 확실히 픽스창이 있어서 예. 뒤에 개방이 좋은데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다락에도 예. 조명, 한식등 조명을 예. 설치를 예. 해주셨는데 지붕은 자작나무인가요? 네, 예, 자작나무입니다. 네, 자작나무로 마감이 됐고요. 예. 이렇게 이제 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요 난간 철제 난간이죠. 예, 철제 난간입니다. 네. 예. 이 다락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예. 드는데 예. 대표님 다락은 만약에 이제 예. 좀 더 올리고자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한 60cm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60cm. 예, 예. 그럼 60cm 같으면 한 4m 정도 되겠네요 외경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요즘에 4.2m까지도 짓더라고요. 예예. 예. 다만 예. 현장에서 지게 되면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예. 현장 제작도 가능하죠. 예, 현장이 가능합니다. 네. 현장 제작도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락 높이는 충분히 높일 네.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네. 반대쪽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거실인데 확실히 지금 뭐 작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뭐 방을 분명히 키운 상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방을 네. 충분히 키운 상태로도 네.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네. 대표님, 이번에 난방은 어떻게, 난방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난방은 이렇게 기본이, 네. 저희들은 전기 필름이고, 네. 옵션으로는 네. 온수 보일러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신 난방과 이 필름 난방, 뭐, 네. 많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이게 그 11평형이다 보니까 이게 농막이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네네. 예, 안 나는데 방이기 때문에 한 180만 원 정도의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건신 난방은 이동형으로도 이렇게 이제 제작이 네, 가능한 거죠. 예.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장 제작할 경우에는 네. 네. 대부분 방통치고 습식 난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습식 난방으로도 예,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보일러 난방, 가스 예, 난방도 그렇죠. 다 진행이 예. 되고요. 예. 벽체는 하프 루바, 반은 도배지와 예. 예, 반은 루바로 자작, 마감을 하셨는데 예, 자작나무. 자작나무로 하셨습니다. 예. 예. 천정도 마찬가지로 자작나무시죠. 예, 예. 예. 깔끔하게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작나무도 네. 사실적으로 질이 여러 종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는 자작나무를 쓰더라도 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네. 항상 이렇게 상급의 자작나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도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네. 편백은 무절과 유절이 또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무절로 사용하시겠네요. 예.
손님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예. 네, 네, 원하는 예. 대로 예. 예. 제작이 예. 가능하고요. 예. 대표님, 바닥의 마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은 예.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네, 네, 네. 사실적으로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강화마루 이런 것들은 네. 미리수는 두꺼운데, 네. 나중에 이게 열 전도율에서 네. 시간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은 제일 지금까지 시공해 본 중에 좋은 것은 네. 좋은 장판으로 네. 일단은 마무리하고 손님이 원하시면 네. 가격은 그대로 하고 네.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꿔 드립니다. 네네. 강마루나 강화마루, SPC 네. 돌마루 원하시면 네. 가능하다는 부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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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에 들어왔는데 아, 확실히 커졌습니다. 예. 아, 네네. 지금 천장에 보면 자작이 아닙니다. 예. 예. 어떤 걸로 하셨나요? 편백입니다. 편백. 예, 편백나무도 예. 있습니다. 냄새가 확실히 편백나무가 예. 냄새가 예. 나는데요. 예. 밑에도 루바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예. 네. 예. 이렇게 3면창을 주셨네요. 예. 예. 전면에 빠창. 예. 빠창입니다. 네. 추가가 됐습니다. 예. 예. 네. 고객분이 원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이렇게 추가를 하셔가지고 뭐 예. 고객분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젠다이까지 네. 해놔서 완전히 또 차도 마실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젠다이까지 좀 해놨습니다. 네. 예. 그럼 이 고객분께서는 여기 사면이 이제 개방하면 좋으신 그런 네. 경치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현장 답사를 하시죠. 그렇죠. 아, 예. 현장 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예. 컨펌을 주셔서 그렇죠. 어느 구조로 예. 하실지를 맞습니다. 네, 예. 결정을 하실 예. 것 같고 예. 지난번 모델과 이번은 반대로 된 모델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지난번 모델이 A타입입니다. A타입의 리버스 예. 형태인데 예. 픽스 창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냥 서비스로. 아,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 정도는 돈이 좀 뭐 추가가 되고 네. 하더라도 이것도 노이 26mm입니다. 네네네. 예, 결로도 없는 아주 좋은 유리지만 네. 이제 이거 뭐 서비스로. 서비스로. 예. 그럼 다락인 픽스 창은 예, 똑같이 서비스. 아, 서비스요. 아, 이번에 또 확실히 예.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예. 서비스를 이렇게 예. 두 가지가 예. 추가가 됐는데요. 예. 여기 밑에 보면은. 의자가 있는 의자. 의자는 네. 저희들이 이제 목공소에서 네.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자도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이 안에 이렇게 서랍장으로서 아. 네, 얼마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끔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어 놓고 네. 앉아서 차 마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서비스인가요? 예, 두 개 다 서비스로. 예. 이렇게 통 크게 이번에 예, 예. 서비스를 해주셔서 예, 예. 픽스창 두 개와 의자 두 개가 예, 예. 추가가 됐고요. 예. 방을 넓히거나 좁힌 거는 이거는 레이아웃이 변경이니까요. 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 A타입 말고 조금 더 가성비형의 예, 예. 좀 저렴한 모델로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B타입 모델이 출시가 됐다고 예, 예. 했는데요. 예. 네. 그 모델은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됐나요? 그 모델은 지금 전면은 세라믹 사이딩에, 아. 3면은 메탈 사이딩인데, 네. 그 모델도 사실 이쁩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예. 직접 예. 보시고 예. 판단하십시오. 예. 가시죠. 예. 네, 네, 예. 네. 예. 네. 예.
네, 대표님, 비타임 모델 앞에 왔습니다. 예. 네네네. 외관이 지금 화사한데요. 네네네. 네. 엠블록 사이딩은 약간 중하다면. 네네. 네, 화이트 색상과 그레이 색상 투톤 네. 컬러로 제작이 됐는데 네. 외부 벽체 마감은 어떤 걸로 된 거예요? 지금 외부 벽체 마감은 네. 세라믹 사이드라고. 아. 이 사진은 실질적으로 그 원산지는 일본 산인데 네네네. 고급 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자재고. 그렇죠. 이 자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형과 뒤틀림이 없는 그런 자재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뭐 국내에서도 가장 예장재료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자재 또 가장 비싼 자재라고 네. 그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자재입니다. 네. 네. 세라믹 사이딩을 네. 전면에 배치를 했어요. 네, 가감하게 했습니다. 가감하게 했는데 네. 이게 B타임 모델이고 네, 네, 네. 이 모델이 네. A타임 모델보다 더 저렴하게 예. 네. 네, 맞습니다. 저렴하게 제작을 예. 미리 하고 계셨네요. 예. 아, 미감하셨습니다. 네. 크기는 동일합니다. 네, 크기는 동일합니다. 네. 예. A타입의 예. 첫 번째 본 모델의 예. 크기, 예. 그 다음에 그런 구조로 예. 좌측에 다락이 있는 모델입니다. 예. 네. 예. 이것도 반대로도 제작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예. 그럼 나머지 3면은 어떻게 제작이 됐나요? 3면은 지금 메탈 사이딩으로 그래 해놨습니다. 네, 메탈 사이딩. 네, 네.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이 전면에는 세라믹 사이딩. 네, 네. 그 다음에 네. 측면과 후면에는 네, 네. 네 메탈 사이딩. 예. 네, 네. 네. 가까이서 봐야,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 예. 확실히 지금 이건 메탈이고요. 예, 예. 이게 세라믹 사이딩 예,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뒤에 출입문을 예, 또 배치를 예, 해주셔가지고 예, 예. 그 부분을 예.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예, 예. 저희들은 이렇게 후레싱도 예. 적게 후레싱을 만든 게 아니라 네, 항상 네. 후레싱 잣대도 이렇게 넓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이게 전원주택 맛이라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네네. 네. 네. 이 창틀에 후레싱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후레싱을 안 하면은 네. 이게 좀 좀 밋밋합니다. 예. 네. 밋밋한 부분과 그다음에 또 방수 또 물이 네, 들어갈 수 네, 있는 네, 부분도 맞습니다. 있죠. 네네. 네, 네. 방수를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후레싱으로 네. 네. 창문들을 마감을 해주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실내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지금 제작 중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볼 게 이 방입니다. 방. 네. 네. 아, 방은 예. 화이트 색상인데요? 예, 화이트입니다. 네. 예. 편백이 아닙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심플하게. 예, 예. 요즘은 또 이렇게 도배로 네. 화이트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방은 지금 이제 도배로 네. 그렇게 화이트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요즘에는 루바도 루바지만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네. 이렇게 도배를 하시는 추세로 예, 예.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더 예. 심플하게 예. 제작을 해주셨고 예. 이 방 크기는 A타입의 리버스 모델 크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약간 좀 더 좁습니다. 예, 약간 좁은 예. A타입 초창기 모델 예. 예. 동일한 예. 레이아웃입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이고 네 그러면서 거실은 동일한 구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네 동일한 예. 구조 예. 좌측에 싱크대 우측에 예. 화장실 예. 그 다음에 다락이 예. 포함되어 있는데 예. 네, 네. 픽스창은 일단 빠져 있고요. 예, 예, 네네네. 세라믹 사이딩을 포함한 모델, 이게 B타입인데요. 예, 네. 반대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예, 예, 예. 네. 가격 얼마에 지금 제작? 가격은 지금 3,950만 원에 네.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950만 원. 예. 3,000만 원대네요. 예. 아, 3,000만 원대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지금 이제 A타입은 엠블럭 모델로 예. 그렇게 했었고, 요거는 지금 세라믹 사이드로 했는데, 네. 사실적으로 주택을 3,000만 원대에 만들기가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들은 3,000만 원대의 주택을 만들어도 예. 정말 최고급 자재만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만드는 모델입니다. 이건 그건 뭐 마진을 뭐 완전히 뭐 그냥 큰 적게 본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한번 제작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 이 B타입 모델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A타입과 A타입 리버스 그다음에 예. B타입 이렇게 예. 지금 오늘 예. 보여드렸는데요. 예. 대표님 오늘 여기는 이제 제작 현장이고 네네. 다시 한번 A타입 리버스 모델에 가셔서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네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미니멀 하우스가 수아우징에서 제작된 11평형 소형주택 이번에는 리버스 형태의 A타입 모델과 B타입 모델 잘 봤고요. 대표님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A타입 지금 이제 그 리버스 모델은 네. 종종 가격 똑같이로 네. 피스창 포함 해서
그냥 정정 가격 그대로 4,30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B타입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B타입 모델은 저희들은 뭐 좋은 자재를 쓰면서 최대한 가성비를 낮춰서 3,950에 그렇게 판매하겠습니다. 네, 3천만 원대로 가성비용으로 B타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세라믹 사이딩도 나쁜 소재가 아닙니다. 좋은 소재. 좋은 소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소재 중에서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네네, 좋은 소재이고요. 대표님, 이번에 이렇게 A타입 모델과 B타입 모델 출시하면서 남달리 또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은 뭐 2, 3년 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뭐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하우징은 항상 이렇게 건축주님의 입장에 서서 정말 그 좋은 자재로 그렇게 최선의 집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하우징에서 제작된 A타입, A타입 리버스, B타입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새로운 C타입 모델, D타입 모델, 새로운 또 레이아웃의 소형주택, 이동주택이 제작이 되면 다시 한번 미니멀하우스 정 PD가 수하우징에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